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주로 사영관 차장님은 조선주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조선주 사실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수주를 많이 받았다 이 얘기들 한참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주가가 실망스러운 이유는 조선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건조되면서 네. 돈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배가 인도된 다음에 그쵸. 정산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년 걸립니다. 네, 2년 걸리기 때문에 수주 많이 받았다 해도 그 기대감들이 물론 주가에 선반영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기대감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요인들도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이 영업 적자를 2,500억에서 2,600억대로 나왔다라고 발표가 이미 됐죠. 네. 굉장히 큰 손실을 봤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일회성 비용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면은 후판 가격의 인상입니다. 조선을 일단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의 20%를 후판이라는 철강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원자재와 식료품들의 가격들이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좀 폭락하는 이런 분위기들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철강사들에서 급격하게 올렸던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렸었던 네. 그런 철강들 후판의 가격을 하반기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조선용 후판에 대해서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비용이 일단은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원가 부분이 낮아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게 하나의 또 큰 축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3분기에는 이런 비용들 제거가 되고 지금 카타르에서 2020년도에 발주가 아니고 이제 건조슬롯의 계약이었어요. 그 이후에 발주가 나왔고 하나하나씩 지금 수주를 받아서 이제 인도를 해나갈 과정들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3분기에는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했을 때 사실상 2분기도 어떤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은 BEP,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3분기에는 완벽한 소폭이긴 할지라도 터너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흑자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이제부터 반영이 차근차근 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실적으로 확연하게 숫자로 보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게 이제 3분기 정도가 되면 어쨌든 숫자로 흑자 전환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앞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용과 차장님은 조선주가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뭐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네.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네, 지금은 일단 현대중공업 보고 있고요. 네,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주 달성률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미 7개월 동안의 목표치의 100%를 넘겨버렸어요. 굉장히 수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전부 다 70에서 80% 수주 목표치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일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는 좀 다르게 러시아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거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업 때문에 지금 잠정 손실을 8천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약간 주가의 탄력이 늦습니다. 이런 네. 쪽들은 약간은 조금 더 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대에서 바닥 형성도 아주 예쁘게 매물대에서 깨지 않고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나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주봉이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탄력이 마련이 된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이익의 소폭 흑자 전환 그리고 4분기에는 그 숫자가 더 커질 거고요. 내년에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된 고부가가치선들이 다 이제 인도가 돼서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숫자에 더 크게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LNG선 카타르 쪽에서 지금 100척가량을 건조술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소 수주가 2.5년에서 3년까지 확보가 기확보가 돼 있어요. 네. 거기다 추가 발주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숫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미 바닥에서 인식하고 올라왔지만 지금도 매수하기에는 나쁜 자리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수급이 네. 워낙에 좋기 때문에 꺾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제시해드리는 밴드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 15만 원 정고 좀 돌파하는 거 본 이후에 2차로 20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사양관차장은 가지고 계신데 과연 조선주의 타임 정말 올 것인가?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 확인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양관차장은 현대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 사양관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또 얘기하니까 네.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니까 또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산뜻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